네, 안녕하세요. 최선의 삶에서 강의 역할을 맡은 박미나입니다. 네, 맨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제가 기존에 하던 연기들과도 또 많이 달랐었고 이런 감정적으로 세심한 되게 정말 이런 세심한 연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제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두려움에 비례하게 굉장히 떨렸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도전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었었고요. 강이라는 인물이 앞에 나서지 않고 굉장히 소심하게 뒤에서 늘 다른 타인의 의견을 더 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대사도 많이 없었고 강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. 근데 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강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남의 의견에 더 많이 따르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겪는 강의에 점점점 뒤로 갈수록 저희의 에피소드들,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서 닿는 마음들이, 표현하기가 어렵기도 했지만, 쉽지 않았지만, 그래도 감독님과 우리 배우님들과 함께 다 같이 잘 만들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주변에서 데뷔한 지좀 됐는데 라이징 스타 상을 받은 느낌이 어떠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. 제 친구들도 그랬고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좋습니다. 전 계속 라이징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저한테 좋은 소식이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제 주변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았다라고 응원을 많이 받았었고 저 또한 그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유정 감독님, 심달기 배우님, 그리고 한성민 배우님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. 뭐 가족들, 친구들, 뭐 회사 소속사 식구들, 우리 제작사 식구들, 배급사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웃으세요? 좋아서요. 정말 수상소감이라서요. 네, 사실 수상소감 너무 어렵네요.